내가 한 10년 전에 감기가 들었었는데 감기가 한 두 달 정도가 이게 낫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기침만 하고 기관지 전식으로 돌아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약을 병원 약을 계속 먹고 이게 했는데도 안 낫더라고요. 감기가 악화되어 발병한 천식. 좋다는 약은 이것저것 먹어봤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침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먹으면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게 계속 먹은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생김새는 오이를 닮은 것 같기도 한데 먹는 방법도 간단하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이게 따가지고 우리가 오이 먹다시피 이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자체를. 껍질째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뭐 이걸 먹고 저 기관지 전식을 극복 가고 있습니다. 스인의 소개로 2004년도부터 먹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천식을 극복하게 한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천식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고마운 수세미입니다. 밤에도 이게 잘 때도 뭐 기침하거나 낮에 이게 사회생활하면서 기침하고 다니는 일은 지금은 없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게 수분이 보이시죠? 이 수분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수세미는 수분이 93%로 채소 중에서도 풍부한 수분을 자랑합니다. 도지아시 부부는 여름에 갈증이 나면 물 대신 수세미를 먹는다고 하네요. 여름에 이제 이게 열매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도 밭에 나와가지고 많이 먹어요. 한 번 먹고 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반복을 며칠을 하니까 진짜 이게 괜찮았더라고요. 수세미는 밭과의 덩굴성 초본으로 길이는 30에서 60cm 정도 됩니다. 오이와 비슷하게 원통형으로 생겼는데 오이보다 더 크고 주름이 더 많습니다. 또한 약재로도 사용되어 왔는데요. 동의보감에는 성질이 차고 독을 푸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무엇보다 수세미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가 천식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수세미는 몸을 시원하게 하면서 가리를 삭히는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세미 안에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이 검출되어 있다. 또한 인삼이나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입니다. 이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천식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지아 씨가 처음에 먹은 것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수세미 수액을 이게 내가 제일 처음에 이게 먹었거든요. 여기 이게 농굴에서 받은 수액을. 수세미 줄기를 땅에서 50cm 정도 되는 곳에서 잘라내면 수액이 나옵니다. 보통 수세미 수액의 채취 시기는 가을인데요. 한 그루에서 하룻밤에 1.5리터, 많으면 2리터 정도의 수액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농굴에서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정말 수액입니다. 수세미 수액. 수세미 수액을 마시고 기침이 멈춰 도재하 씨는 수세미 농사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세미 수액을 먹고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빨아보실래요? 무슨 맛인가?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냥 입 대고 그냥 빠세요. 빠면 아마 나올 거예요. 바짝지근하죠? 되게 단데요? 생각보다. 오이 맛이 많이 나네요. 도재아 씨는 수세미 수액을 하루에 7컵 정도 마셨다고 하는데요. 공복이나 자기 전에 마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저는 이게 기침을 무진장에 남다르게 이게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수시로 먹었어요. 수시로.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기침이 조금 이게 뭐 기침기가 있다. 이 하면은 하루에 한 번. 그러 않으면 두 번도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맑고 투명한 수세미 수액. 수세미 수액은 화장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아토피나 피부염에도 좋다고 합니다.